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남화팀입니다. 제 드럽게 안 맞아요. 안녕하세요. 남화팀입니다. 네, 저는 낭만팀에서 기타 그리고 앨범 제작, 프로듀싱, 물주, 청소, 운전 각가지 일을 맡고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. 저는 낭만팀에서 재롱과 아주 유쾌한 진행과 그리고 노래 또 그리고 외모를 맡고 있는 정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낭만팀에서 퍼커션과 둘이 싸울 때 중재자와 방관자를 맡고 있는 임성환이라고 합니다. 편하게 교회 오빠 동생들이었어요. 같이 찬양도 하고 음악을 같이 하고 있다가 뿔뿔이 음악을 하는 도중에 이제 세미가 자기 개인 공연을 하고 싶다, 연주를 같이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렀죠. 근데 그 공연 제목이 낭만에 대하여. 그 공연을 한번 하고 나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공연들이 생길 때마다 같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사실 뭐 낭만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. 낭만에 대하여라고 이제 하기 힘드니까 낭만팀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불려지다가 밴드를 결성하게 되면서 밴드명 고민 중에 불려지던 이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낭만팀으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일단 구성이 되게 단촐하거든요. 뭐 어쿠스틱 기타, 저는 이제 퍼커션, 그다음에 보컬 이렇게 세 가지 악기 정도로만 이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되게 미니멀한 음악을 조금 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전자 사운드를 조금 배제를 시키고 최대한 어쿠스틱한 음악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저희가 이제 만든 곡들의 가사도 들어보시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뭐 사랑 노래보다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, 친구에 대한 이야기,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담고 있어서 가사와 음악 그리고 사운드가 조금 매치가 될 수 있게끔 추구를 하는 어쿠스틱 트리오 정도라고 정의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오빠 말 잘한다. 유튜브 없죠? 일단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금요일 10시에 즐거운 마감 시간이라는 타이틀로 FM 커피하우스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요일마다 라이브로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저희들의 소식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은 낭만팀이라고 치시면 나오고 인스타그램은 낭만팀. 낭만팀. 네,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도 공연을 해드리거든요. 공짜로. 가족만 다 모여 있으면 가족이 모인 곳에는 낭만팀이 가서 그 얘기를 해야겠다. 네. 사연만 보내주시면 편하게 마이크 없이 연결 없이 생 통기타 생 퍼커션 생 노래 음악 가지고 공연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. 커밍홈 콘서트 스튜디오 051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저희들의 신곡 선셋. 이 곡 같은 경우는 가사는 제가 쓰고 그 작곡 같은 경우는 이 오빠가 했어요.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곡이에요. 저희 어머니가 그 어렸을 적에 황금기 길 끝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저 끝에서 언제나 손을 흔들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할아버지, 아빠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거를 토대로 제가 너무 좋아서 썼습니다.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은 더욱더 좋은 곡이 될 것 같아요. 이 곡 같은 경우는 한 30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. 근데 빠르게 나오는 곡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? 기분 탓인가 봐요? 네, 저희 팀의 꿈은요. 부산의 아이콘, 또 다른 아이콘이 되고자 저희가 계속 활동하고 있는 곳도 부산, 앨범 내는 곳도 부산, 그리고 앞으로 활동하게 될 곳도 계속 부산이 될 것 같아요. 부산에 오면 낭만팀이 있다. 낭만팀을 보러 여러 지방에서 부산에 올 수 있게끔 부산에서 계속 음악 길게 하면서 좋은 음악 만드는 게 꿈입니다. 여러분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. 저희들에게로 와주세요. 보고 싶어요. 여름이 됐으니까 이제 버스킹도 나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공연 소식들 SNS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신곡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.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속도는 느리지만 낭만팀은 계속 왜 웃지? 왜 웃어? 빨리 가자 좀. 저희는 꾸준히 갑니다.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주시고 계속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낭만팀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